방금 전에 저 이만희 의원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하려고 이게 좀 미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. 어제 TV 저녁 뉴스 보셨죠?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. 아, 그러면 그 TV 저녁 뉴스하고 오늘 아침 그 신문지상의 그 어머니 문제 때문에 했는데 후보자께서 해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. 개인적인 가정사로 김 후보자가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졌고 이 때문에 따로 생활해온 모친에 대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 뒤늦게 확인해서 모친을 김 후보자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였다. 또 하나는 김 후보자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모친과 떨어져 살다 보니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것이 호적상으로는 김 후보자와 모친이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? 전혀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근데 방송이 이렇게 나왔고 뉴스에 저 신문지사 이렇게 나왔는데 홍보실 아마 실무자가 네. 설명을 듣고 가서 아마 그렇게 말한 건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. 잠깐요. 네. 오늘 김 후보자나 전화 보니까 근데 호적상의 나이도 비슷하고 종년배를 사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회적 지도자로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 동의하십니까? 예,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데. 예. 그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 차상위 계층자로서 도움을 받을 때 혹시 그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봉양했다고 하는데 그 시골집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? 아니 몇 번이 아니고요. 네. 뭐 수시로 가고 또 생활비를 매주 직접 제가 동생이 지급해주고 각종 뭐 이렇게 생필품 좀 이때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이 피부 그 차상위 계층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을까요? 본인은 제가 추측근데 이번에 하면서 추측근데 빨리 하세요. 예, 주변 사람들이 아마. 아, 그렇게 권유를 한 것 같고요. 예, 좋습니다. 네. 지금 미화시키지 마시고요. 제가 판단했고, 제가 들은 얘기로는 더 다시 확인해야겠지만, 우리 후보자께서 생존에 계신 생모한테 그다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들었고,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떠나서 타우르한테 다시 한번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런 네. 말씀 드리냐면은, 최소 농민들이 지금 300만 농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, 70세 정도 되는데 노무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300만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장관 후보자가 노무를 갖다가 잘 부양하지 않고 또 해야 저 잘 보살피지 않고 이런 장관이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야 자기 노무도 못 모시는 사람이 우리 300만 농민들 어떻게 잘 챙기겠냐 나는 의구심 갖게 충분합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이 자리에 떠나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답변 안 듣겠습니다. AT 사장에 2014년도에 연임하셨죠? 2014년도요? 예. 근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. 임기를 2011년도 임기했는데 2019년도, 2010년도에는 그 평가에서 A등급을 가졌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2011년도, 2012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런데 2014년도에 청와대에서 임명자가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. 아니 저렇게 이런 평가가 A등급에서 우리 저 후보자께서 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지금 평가가 낮아드는데 어떻게 해서 연임이 되었을까요?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. 예, 간단하게 뭐 일단 그 평가 좋지 않은 점을 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 추세가 이렇게 계속 우리 경영 수지가 나빠진다든지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2014년에 바로 A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B를 계속 구하는데 저 때가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저 연임에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제가 뭐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
2014년도에 연임 시점에서는 그 당시까지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후는 그러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예. 즉 인명권자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 사내에 있는 직원들 평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사내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좀 간단하게 좀 들은 이야기 있기 때문에 좀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네, 다음 한번 보실까요? 예.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행동 강령을 위반한 그 외부 강의를 지적했더니 후보자께서 전혀 행동 강령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겠다고 선명 발표하셨죠? 예, 저는 강령에 예, 위반된 게 없다고 말씀을 네, 드린 것 같습니다. 저거 한번 보십시오. 저게 지금 저희가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. 잠깐만 제 말씀 듣고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저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한 달, 두 달 정도 다 점검을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그 후보자께서 지금 강의 내용, 또 신고 위반, 또 그 여러 가지 그 위반된 사항을 점검했을 것 같은데 저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야, 농업인과 청년 대학생에만 강의를 나가고요. 진흥청장 시절에 저렇게 하고 우리 ATJ에 간 것은 우리의 업무를 직접 소개하는 그런 데 갔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규정대로 시간당 40만 원, 2시간일 때는 아니 저기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2012년 11월 14일에 220만 원 받은 신고되었습니다.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아마 저희 우리 실무력으로는 아니 저 잠깐요. 예. 제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지금 잠깐 후보자한테 요청했을 겁니다. 내용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보고 받았으면 분명히 저런 내용은 알고 있을 건데 최소 제가 물어보면 와서 뭐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처음 보는 자료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? 이 당시에는 그 상한선이 없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. 2012년 5월 24일부터 5월 24일부터 40만 원, 70만 원 들어 있습니다. 예,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저는 예. 예,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